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오사카에서의 그 일상을 좀 담아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 안녕.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네. 우메다에 가고 있습니다. 우메다. 하이. 우선 저희 지하철역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메다. 여기는 신사이바시 쪽 지하상가입니다. 여기는 꼭 느낌이 서면의 지하상가 같은 느낌이에요. 서면이 저희 저랑 짱아의 홈타운 부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부산에 있는 큰 지하상가인데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저희는 우메다에 도착했는데 어쩌다 보니 교토를 가려고 오사카역에 왔습니다. 하이소쿠행을 타면 교토가 30분이면 가는데요. 저희는 표를 일단 사고 올게요. 안녕. 안녕. 교토행 티켓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인터넷 보니까 15,000원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570엔이네요. 생각보다 싸가지고 이제 한번 티켓을 구매했으니까 기차를 한번, 아 기차인가? 전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탄다고 뛰어와가지고 영상 못 찍었는데 이게 맞겠죠? 지금 맞겠지? 12시에 출발하는 거였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티켓을 58번에 사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탔습니다. 네. 이게 맞겠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저희가 둘이가 피다 보니까 지금 네, 완전 즉흥이에요. 의현이랑 동민이는 저쪽에 앉아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교토에 도착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토. 약간 익숙한 노래가 나오는데 세금에 혼내주는 우리 앙팡맨. 일단은 구글맵을 보니까 서쪽 출구로 가래요. 일단은 서쪽 출구로 나가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빼먹는 동인이의 모습. 야채는 맛없죠. 야채는 맛없죠. 저희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를 먹고 이제 기요미즈데라라는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기요미. 그 버스 종일권이 700엔 그 정도 하는데 저희는 뭐 딱히 막 많이 버스를 타고 다닐 것 같진 않아서 택시를 탑니다. 네, 넷이서 타는 거는 택시가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택시를 좀 타보려고요. 아, 날씨 진짜 날씨 너무 좋네요. 안녕. 카페. 기요미즈데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귀여워서 네.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요미즈데라. 기요미. 일본에서는 언덕길이 거의 없는데 언덕길 처음 보네요. 언덕길을 처음 봐요. 평일치고 사람 되게 많네요. 오늘 학생들도 많고 네. 무슨 날인가 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벼룩시장 이런 건가? 한잔하시지요. 진짜 그 특유의 그 일본 감성이 정말 잘 느껴지는 그런 곳이네요. 감상에 빠진 의현씨. 쭉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 무슨 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표를 사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여기가 그 교토에서 유명하다 그 스타벅스가 여기네요. 와, 근데 진짜 스타벅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기하다. 여기는 여기가 뭐라고? 지브리? 지브리 기념품 파는 데인가? 응. 그냥
저 닮았다고 하는 캐릭터인데 제가 닮았나요? 동이야 들어가렴. 아기자기하게 뭐가 많네요 정말. 모든 곳이 다 볼거리인데. 와 여긴 진짜 걸어도 그렇고 치없이 진짜 이쁜 게 많이 있네요 진짜. 나? 네? 이쁜 게 계속 많이 있다고. 이제 거의 구경을 다 끝내고 내려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갑시다 우리. 너는 물고기 잡는 건가? 그 아저씨? 그런 거 같은데? 우리 되게 얕다. 응. 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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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집을 찾으려 했는데 밥집이 없어가지고 아마 오사카 쪽으로 넘어가서 먹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먹을 걸 찾지 못해서 도톤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본이지만 다른 느낌의 어떤 진짜. 분위기를 확실히 느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게요. 진짜 다 전부 다 만화 속 아니 애니메이션 속 같았어.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교토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교토는 정말 강추합니다. 오사카에 만약에 오신다면 교토는 꼭 오세요. 진짜 그 카이소쿠 그걸 타고 오니까 30분이면 와요. 진짜 가까워가지고. 금방 급행이라. 네. 진짜 기요미즈데라에서 오늘 하루 보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추억 많이 쌓았습니다. 잘 찾습니다. 저기 네. 타워도 보여. 저. 오~ 아, 짜잔. 야! 어쨌든 오늘 저희 일상을 다 왔는데 오사카로 조심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교토 브이로그 끝.